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자, 저번 주 상황 한번 가볍게 리뷰해 보고요. 다음 주 위안 업종 대표주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요, 한 2주 가까이 횡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이제 코스닥이 만약에 올라선다면, 조정을 마치고 이제 상승한다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코스피가 그렇게 조금 강하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횡보 조정하고요, 코스닥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시장이 양호한 것은요, 외국인이 계속 현물과 선물을 같이 사들어오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전일 비롯해서 한 3일 정도 외국인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면서 기관도 하루 빼고 같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3일 연속 코스닥이 강세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 여전히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옵니다. 누적으로 보시면 12월물 4만 계약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현 선물 같이 사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를 크게 밑으로 밀 것이냐, 그것은 해외시장에 큰 변수만 있지 않는다면 적절한 수준의 조정과 적절한 수준의 매수세가 유지된다면 계속 상승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5천억을 매도하면서 또 선물을 한 5천 계약 매도하면서 음봉이 크게 5일선 이탈하는, 자, 앞전과 같은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를 잘 주목하고 계시다가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좀 조정을 받으려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렇게 말씀드린 시그널이 나온 종목이 뭐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초강세 보였는데 이제 조정을 좀 보인다 이거예요. 그죠? 5일선도 이탈했고, 5일선 이탈하기 전부터 이격이 큰 상황에서, 그죠? 목표치 달성 이후에 볼린저 밴드 삐져넣고 흔들림 나오면, 음봉 나오면 뭐다? 매도 시그널. 그죠? 닥터K는 여기 고점 부위에서 음봉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익 실현. 그렇다면 조정폭 며칠 동안의 조정 잘 피해냈지 않겠습니까? 자, 외국인 3일 연속 매도 기간 이틀, 그리고 그 이전 보면 하루 빼고 기간은 매도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비교적 삼성전자보다는 낙폭 크지 않습니다만 이제 고점 부위에서 10만원 인근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에는 쌍끌이 매도, 기간은 3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초에 샀다면 사자마자 물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초에는 사지 마시고 좀 관망하시고 조금 더 눌려주는 상황까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의견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뭐 전일은 반등 시도는 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어중간한 위치니까요, 조금 더 62,000원권 정도로 눌려주는, 20일과 이격이 좁혀진 상황에서 양봉 나올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은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조금 조정받는다면 차익 실현을 좀 해나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도 현대차는 고점 부위에서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아차도 강한 랠리 이후에 저번주는 좀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하게 올라왔고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현대미포조선은 전일 7%대 강한 상승했습니다만 나머지 조선주들은 비교적 조정을 마치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매수를 해 들어가라 이겁니다. 닥터K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확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선주가 포인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선주는 패스했어요.
조선주는 일단 패스했습니다. 전일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과 같은 강한 상승을 확인했다면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도 가능했겠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지지권에서 양봉 넣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일 또핫 이슈라 한다면 5G 섹터겠죠. 닥터케이는 에이스 테크를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를 했고요. 매수 의견 전일 3.4%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자, KMW도 5%대 강한 반등. 자, 순환매 예측이 좀 중요한데 5G를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한 2, 3일 전부터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순환매 들어올 때 됐다. 퍼펙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왔고요. 최근에 기관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로 60일 인근인 26,000원에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정도 더 치고 간다면 일단 60일에서 틀어막힌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할 테고요.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더 홀딩할 텐데 한번 적당히 줄였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재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서포트 비트 컴퓨터와 같은 원격 진료, 그리고 원격 화상,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들 다시 코로나 확산세 이어지면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R서포트 17%대 강한 상승하면서 이제 다시 추세, 상승 추세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에 비해서 비트 컴퓨터는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당히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비트 컴퓨터와 같은 종목도 조금 늘려준다면 11,000원권 정도로 온다면 단타 매매가 가능한 분이라면 한번 접근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돌입해야 되지 않느냐, 내지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오히려 모든 부분 셧다운 해버리는 게 질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택트 그리고 원격 진료 이런 쪽에 원격 화상 이런 쪽으로 반등 한번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까지 조금 강한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언택트 섹터 안에서는 좀 비교적 약세인데요. 자, 먼저 좀 많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자, 카카오를 신규 매수를 했거든요. 카카오의 이런 모습이 예전에 네이버를 접근했던 시점이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올라타게 된다면 다시 강한 상승 새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만 좀 처졌어요. 그러나 네이버 카카오는 단순한 인터넷 기업 내지는 SNS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전방위적으로 사업 권역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쇼핑, 금융,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웹툰, 그죠? 등등등등 비트코인까지 사업영역 확장해 나가고요. 다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업 관계를 가져오면서 추가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니까 카카오는 또 신규 매수도 들어갔다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수가 양호하게 더 상승한다든지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언택트 쪽으로 좀더 조명받으면 그동안 잡은 먼저 씌워준 네이버 카카오 다시 한번 더 반등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고점 부위에서 좀 밀린 이후에 지지부진한 박스권 한 3개월여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닥터케이가 상당히 셀트리온 제약으로 지금 네 번째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30만 원권대 다시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했음에 불구하고 조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전일은 또 다시 반등하려는 그런 시도 나오고 있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원 인근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고 15% 상승 이후에 챙겨 먹고 다시 매수, 또 챙겨 먹고 다시 매수, 또 챙겨 먹고. 자, 전일까지
많이 매매 한 분은 네번 이상 챙겨 먹었고 세번 정도 공식적으로 수익 난 상황들 여러분들께 또 간단하게 수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시는가 하면요. 자, 방송 안내 이 별표 있죠?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따라가시면 링크 누르시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펼쳐놓은 팀K 수익 공개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쭉쭉 들고 가는 것보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 잘 챙기자. 이러한 주식 투자 5계명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또 수익이에요. 8% LG화학도 챙겨 먹었습니다. 7% 수익. 자, 셀트리온 제약 6%, LG화학 5% 수익 인증. 자, 밑에 보시면요. 셀트리온 제약 신세계, 셀트리온 제약 3%, 대우조선해양 4%.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그죠? 여기 밑에 보면 셀제 또 있습니다. 그죠? 2%, 3%. 자,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8%, 9%. 이거 같은 거 아니거든요. 자, 쭉 들고 오지 않고 왔다 갔다 비교적 이 박스권 안에서 사서 챙겨 먹고 또 사서 챙겨 먹고 또 사서 챙겨 먹고 그럼 가만 들고 있으면 여기 기준으로 한15% 수익인데 지금 8%, 4%, 8%, 뭐 3% 훨씬 많이 20% 넘게 수익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저항에서 매수매도 반복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 면세점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 종목들 왕이 부장 방한 소식과 시진핑 주석이 방한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신세계 여기서 들어가서 24만원에 잘 차익 실현하고요. 여기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다시 상승 재매수 했다. 자, 또 목표치 24만원까지 가져갈 텐데요. 이번에 여기를 좀 뚫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만원권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홀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밀리게 된다면 또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눌리면 다시 재매수. 자, 호텔신라. 호텔신라와 같은 종목도 전일 매수 가능하겠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매수할 수 있는 권역들이 나옵니다. 아모레 퍼스픽은 닥터케이가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날라갔어요. 날라갔습니다. 애경산업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린뉴딜 종목도 지금 한번 저번 주에 강세 보였다가 다시 조금 숨고르기 양상인데요. 연속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데 두산 피오셀은 지금 조정권이고요. 자, 두산중공업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가 좀 있죠. 자, 미코도 지금 횡보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국 SNC, CS윈드가 비교적 양호하고요. 상감 MNT도 양호합니다. 현대일렉트릭도 양호하고요. 유니스니가 8% 가까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추세가 양호하니까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린뉴딜 종목들도 관심 계속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린뉴딜이 한 번쯤 더 치고 갈수 있는 이제 모양새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크게 이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이격이 이렇게 예전처럼 크게 이격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비교적 이평선 붙었어요. 그죠? 이평선하고 비교적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놓은 그죠? 그런 종목들 잘 관심 가지고 있으시다가 양봉이 시현될 때 그때 같이 매수에 가담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도 상당히 급등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일단 급등락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비덴트 전 2%대 조정, 우리 기술 투자, 라운 시큐 이런 비트코인 종목들 상당히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니캐스트를 자율주행 종목에서 닥터K가 우리 팀원들에게 소개를 해서 전일 11% 가까이 상승하다가 상승폭 상당히 반납을 했습니다. 자회사 드림텍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출시 부분에 대해서 상한가 시연했으니까 지분 가지고 있는 유니캐스트도 자율주행 섹터의 메리트도 있습니다만 지분 가치, 드림텍에 대한 지분 가치 때문에 올라간 상황이죠. 장대 거래에다가 11%까지 갔다가 그냥 이거 1분도 안 되고 확 밀어버리니까 손쓸수 없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상한가 한번더 치고 간다든지 드림텍이가 그렇게 버리면 또 양호하게 갈수 있으니까요. 일단 더 이상 처지면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분봉상 11,000원 정도 선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추가 상승한다면 뭐 양호한 상황이고요. 내려온다면 또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으나 자 12,000원이 저항대 맞아요. 여기 12,000원을 노리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떻습니까? 자한 2, 3일 전에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유니캐스트 여기 이평선하고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평선하고 딱 붙은 우상향하는 종목. 이평선하고 붙었을 때 양봉 나오면요. 매수하면 거의 확률 높아요. 그죠? 사자마자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 5G 섹터, 그린뉴딜과 자율주행, 비트코인, 그리고 중국 소비, 화장품 관련주들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같이 챙겨봤죠. 자, CGN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CGN도 다시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30만원권에서 상당히 20만원권까지 거의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도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진단키트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코스닥도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 있는 시젠이를 계속 왕따시킬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젠이를 충분히 30% 조정받은 상황에서 이제 매수 들어갔는데요. 매수 단가 인근입니다. 추가 상승한다면 위에서 4회, 5회 수익 냈던 부분 다시 잘 조정은 피해내고 또 수익 나는 것입니다. 4회, 5회 수익은 여기 보시면 시젠에 대한 수익도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있습니다. 시젠. 그죠? 쭉 내려가 보시면 시젠에 대한 수익들도 계속 나와 있는 건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 요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자 하는 부분은요. 무조건적인 홀딩보다는 추세가 좀 무너지고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권이다 싶으면요. 적절히 챙겨 쉬었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 권역이다 싶으면 그때 매수하시라. 셀트리온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닥터K의 방송을 나중에 한번 목록을 찾아서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자, 추세 다시 돌아서니까 여기서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다시 무너지니까 바로 손절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수가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흐름이 약세를 자꾸 보인다. 조금 비중 축소하셔라. 던지시라. 그런 의견 드렸고 이날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던져야 된다. 0. 마이너스 0.5%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4.9%대 하락. 쭉 계속 추가하락. 그죠? 그리고 이날 매수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 의견 드리면서 27만 5천원에 매도 할 것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여지없이 옵니다. 그래서 매도 위에 다시 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수 의견 제시는요. 여기 25만원대 20일 올라탈 때 매수하시라. 이후에 크게 매도하라 이야기 하지 않았거든요. 저항권에서 얼마나 조정 잘 받는지 스무스한 조정 받는지 확인하라 했고 스무스한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 그리고 횡보 아직까지 더 충분히 홀딩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큰 매매 포인트에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를 하시면 그냥 쭉 들고 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
딱딱해있는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께 제시했다 말씀드렸고,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면요, 13만원 목표치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매수하면서부터 딱 13만원 딱 찍습니다. 13만원, 그죠? 13만원 딱 찍었거든요. 그럼 13만원 목표치에서 흔들리니까 매도했다가 다시 이평선의 지지권이니까 다시 매수, 매수 매도를 반복,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또 같이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일단 녹화 방송은 좀 끊고요, 계속해서 좀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옆에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